밖에서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. 죽을 것 같아. 햇볕에 나가면 타 죽을 것 같아. 어제 이어 오늘도 청소를 합니다. 정말 이 한낮에는 안에서 해야지 밖에서는 하면 안 되겠어. 에어컨을 왜 안 틀었어요? 안 더워? 시원하게 맥주 안 먹으면 하고 하자. 저 위에 옛날 안테나 다 거들까봐. 옛날 안테나들. ETV 안테나들. 스카이라이프 말고 하나요? 아, 스카이라이프 말고. 안 써, 저 안테나. 저거 말이에요. 저거 뭔지 다들 아시죠?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. 저 ETV 보는 안테나. 저게 또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어요.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까? 보니까 저거는 쓸모가 없어요. 전 없애버려야 돼. 이 선이 뭐지? 와, 왜 이렇게 복잡하노? 일단 얘는 필요가 없고, 이렇게 삐삐 돌리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. 나오나? 나오나? 이렇게 소리 지르던. 그땐 내가 옥상 올라가는 담당이었는데. 곰 같은 힘이여 솟아라. 폐음악, 해바라기. 얘들을 놓고, 조동진? 대학가 여지. 이문수, 김종찬. 이용복, 임지훈, 성민호. 이런 사람도 있었나? 성민호는 모르겠네. 유심초. 송태초. 해바라기지. 몇 집이야? 3집이네?
와, 서라벌 레코드사. 서라벌 레코드. 와,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둘을 알려고 애쓰며 살지. 그러나 우와. 와, 최고로 찌든데, 찌든데. 이야, 지금 이렇게 찌들었을까? 아마 이게 20년 됐는데, 20년 동안 처음 청소하는 거 아닐까요? 이 위에를 청소를 좀 해야 돼요. 이게 빗물이 얼마나 새는지. 물받이가 이렇게 흙들로 꽉 찼어요. 괜찮나? 일단 이쪽에 물받이를 다 쳤습니다. 입구에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줄줄 새는 거예요. 일단은 이 물받이를 청소했으니까 좀 덜 새지 않을까. 아, 덜 새야 됩니다. 저 너머는 또 어떤가 봅시다. 여기도 이 정도야? 세상에. 가는 길에 해야 되겠나, 이거? 와. 일단 여기 동은 끝났어요. 저 옆에 동 또 해야 돼. 물이 뭐 넘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. 아이고 참, 내려가는 게 겁나네 이거. 아이고 씨, 어떻게 디뎌야 되노? 다리가 안다! 다리가 안다! 으이씨, 쪼다리야. 깨끗해졌죠? 비 좀 한번 와서
좀 물 청소가 됐으면 좋겠네. 이게 젊은 사람이 위원장 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넘긴 이유가 있어. 뭐 칠순 넘은 어르신들이 옥상을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? 제가 해야지 뭐. 아니 이게 뭐 뿌리가 얼마나 자란 거야. 시원하다. 하루가 진짜 빨리 갑니다. 어떻게 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. 뭐 서류도 좀 만들 게 있고 명의 변경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지붕을 올라가 보니까 물바지에 흙이 꽉 찼어요. 꽉 찼어. 그러니까 물바지에 이 새로운 물바지에 물이 빠지질 않아요. 다 그냥 위로 넘쳐. 오늘 어쨌든 뭐 지붕 다 돌아다니면서 긁어냈는데 너무 힘듭니다. 이틀 동안 했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나요. 순환기. 많이 디비밤 행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부지런히 단장을 마무리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를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